안녕하세요. 자, 305페이지죠. 305페이지 가장 조건입니다. 일단 가장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닌 것을 우리가 가장 조건이라고 하는데, 일단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건은 당사자 의사에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이 조건이거든요.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이 정도고. 그다음 2번 불법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쌍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성조건이 나오는데 기, 이미 기자거든요. 그래서 이미 성취된 조건을 우리가 기성조건이라고 하고, 오늘 뭐 개념만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불능조건 해가지고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우리가 불능조건이라고 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306페이지 오시면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해가지고 150조가 나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갑이 을에게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이 가만 보니까 냅두면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을을 감금을 해가지고 아예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150조 1항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150조 1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시험 못 보게 막은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뭐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이 감금하는 바람에 시험을 안 봤으면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합격했음을 주장하면서 1억을 달라고 뭐할수 있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반대일 수도 있죠. 갑이 을에게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을이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갑이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해놓고 이놈이 합격을 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컨닝을 해가지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150조 2항입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 누구죠? 을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 여기서는 컨닝해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갑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컨닝을 해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1억을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감금을 해서 아예 시험을 안 봤다면, 시험을 못 봤다면 을은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언제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날 오후에 탈출하자마자 바로 1억 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을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른쪽에 맨 위입니다. 30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우리 판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인정되는 때,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을이 감금을 안 했다면
시험을 봤다면 언제 합격할 수 있었죠? 합격자 발표일이 돼야 비로소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방해 시 바로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뭐죠? X가 된다는 거라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조건부 법률에 효력해가지고 1. 조건 성취 전을 해가지고 법조문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148조죠. 조건 있는 범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해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좀 바꿔보면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내가 너한테 한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미친 듯이 뭘 하고 있냐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뭐죠? 아파트를 뺏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험 못 봐기에 뭐할수 없어요? 감금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너한테 아파트는 뺏길 수가 없다 해서 이 아파트를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랬을 때이 갑의 이러한 매매계약과 이전 등기 효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 148조가 그냥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뭐만 하고 있어요? 금지만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8조. 조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뭐 하지 못해요?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만 하고 있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뭐죠?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엉뚱한 누가 피해를 보냐면 병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무효이긴 한데 이 무효를 가지고 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부 권리가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등기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보통 이런 조건부 권리는 뭐로 하냐면 가등기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요거 관련된 판례가 한 장을 넘겨 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와 있어요. 308페이지입니다. 결론을 읽어볼 건데 대법원에서 있죠.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중간입니다.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가 한 처분 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 그죠? 일단 뭐죠? 무효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그 처분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무효를 뭐할수 없죠? 대항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일단은 무효가 되는데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뭘 하고 있어야 되죠? 등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요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합니까?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제3자 침해 할수 없고요. 2번 조건부 권리 처분해가지고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도 있고 또 상속도 되고 또 보존도 할수 있고요.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어요. 특히 요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은근히 시험에 잘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조건 성부 확정 후에 효력에서 1번 조건의 성취 해가지고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데
문제는 오른쪽에 보시면 효력 발생식인데 소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된 때부터 효과가 생기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가 된 때부터 효과가 없어지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건 가능해요. 그다음 이제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중요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죠. 정지 조건이란 건 뭐냐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 조건입니다. 그 말은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이거든요. 따라서 정지 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냐면요.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 내미한테 아들아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중간고사 때 3등 안에 들면 아빠가 너한테 스마트폰 최신식으로 바꿔줄게. 그랬더니 이놈이 아싸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자고 나더니 당장 지금 사달라고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엠마 내가 언제 지금 사준다 그랬어. 네가 나중에 중간고사 때 3등 안에 들면 사주겠다고 했지. 라는 말은 저는 정지 조건임을 주장하는 거죠. 그죠? 저는 누구냐면 스마트폰 사주기 싫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정지 조건임은 효과 발생을 누가요? 부정하는 사람. 효과 발생을 다투는 사람이 정지 조건임을 뭐 하게 돼요? 입증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놈이 열심히 공부해가 진짜 중간고사 때 3등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놈이 잠도 안 자고 제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겠죠, 그죠? 기다렸다가 제가 퇴근하면 아빠 나 3등 안에 들었어 라고 하겠죠? 그 말은 뭐 얘는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을 입증하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뭐합니까? 입증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판례 보시면 판례가 두 가지 나오는데 두 번째 판례부터 먼저 볼게요.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 왜 정지조건이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냐면 정지조건임이 입증되면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부정하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에 판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뭐죠?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측에서 그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지조건은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효과 발생을 뭐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한인데, 자, 우리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조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건 기한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라는 말은 기한이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 오죠? 비가 오니까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은 조건이다. 왜냐하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어떻게 요? 안올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핵심 판례를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판례는 이런 내용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토지를. 근데 을이 나타나가지고 땅을 팔라길래 요 땅에 대해서 매매 교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을이 요 땅을 매수할 자금이 부족했어요. 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을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지금 내가 좀 돈이 모자라다. 근데 좀 있으면 자금이 들어오니까 일단 나한테 임대를 해주시고, 임대를 해주시면 자금 들어오면 그때 내가 땅을 사겠습니다 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요 토지에 대해서 뭘 하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갑이 물어봤어요. 그럼 그 자금은 언제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그리 뭐 늦어봐야 한 3개월 이내에 돈이 들어올 겁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3개월 있다 지가 산다 그러니까 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1년이다 2년이다 정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했냐면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라고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3개월이 뭐예요? 1년이 지났는데도 을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아니 네가 지금 3개월 내에 땅을 사겠다고 해서 빌려준 건데 1년이 넘었는데 안 사면 나가라. 그랬더니 이를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금 존속기간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니까 내가 안 사면 기간이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당신은 나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바람에 요 갑가을이 뭐 한 거냐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개념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을 기한이고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시기라고 하고,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면 이걸 우리가 종기라고 하고요. 시기와 종기 사이를 뭐라 하느냐면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뭐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다 이렇게 했다면 11월 1일이 도래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고, 내년 10월 30일이 도래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없어지니까 뭐죠? 종기고,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뭐가 되는 거죠?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기간이란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종기가 있어야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기간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례 읽어볼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이 있어서 임대 기한을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 등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니 위 임대차 계약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감 잡히시죠? 자, 우리 판례는 자 기간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한이 있어야 되는데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는 말은 임차인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요? 조건인 거죠. 그죠?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죠? 조건이죠. 그러면 기한이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는 거죠? 기간도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요 임대차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다.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나중에 또 정리하겠지만 토지 임대차는 최단기간 보장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임대차는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하죠? 2년을 보장하잖아요. 근데 토지 임대차는 그런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존속기간이 없으면 갑은 을에게 언제나 아무 때나 나가라 해도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다는 취지의 판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나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이 가족법상 행위에는 기한을 붙일 수가 없고요. 종료해가지고 시기,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건 시기,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건 종기고요.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나오는데 자 이런 얘기죠.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 이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이고요. 언제 도래할지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이것도 뭐죠? 기한인데 다만 제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죠. 오늘 죽을 수 있고 10년에 죽을 수 있고 따라서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불확정 기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기한부 법률을 효력해가지고 기한 도래 전의 효력 침해할 수 없고요. 2번 기한 도래 효력해서 시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고 종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없어지고 조심할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기한의 이익이 나오죠. 일단 박스 밑에 의의를 보시면 의의를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라고 기한을 정했어요. 갑을 우리가 채무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채권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뭐냐면 의인데 이 12월 30일이라는 기한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아, 12월 30일이 되면 채권자가 돈을 받으니까 채권자에게 이익이 돼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기한의 이익의 의의를 읽어보면 기한의 이익이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도래함으로써 받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이익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자,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고 있다면 을은 돈 못 받습니다. 갑은 돈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한은 누구에게 좋은 거죠? 채무자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153조입니다. 153조. 아니 넘기지 마시고 그 의 바로 위에 법조문. 그렇죠? 법조문 보시면 153조랑 기한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뭐죠?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기한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갖게 되는 이익이 기한의 이익이니까 원칙적으로 기한은 누구의 이익인 거죠? 채무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자, 하단에 이제 2번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채권자, 채무자, 양자 모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읽다 보면은 막 동호 같은 말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 어렵거든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상이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채무자만 기한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0일이라고 기한을 정했는데 이자를 안 받아요. 그러면 이자를 안 받으면 무상이면 이 기한은 채권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기한은 누구에게 만 좋은 거예요? 채무자에게만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유상이에요. 만약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돈을 갚되 이자는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요 이 기한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돼요? 을에게도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유상이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기한의 이익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무상 임치 계약입니다. 임치 계약은 뭐냐면요, 물건 보관 계약을 말합니다. 물건을 보관해 주기라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임치 계약이라고요. 물건을 맡긴 사람을 임친, 물건을 보관해 줘야 되는 사람을 수친. 그래서 임치인이 채권자가 되고요, 수치인이 채무자가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젊은 총각이 화장실 앞에서 여자 핸드백 들고 있으면 꼴보기 싫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어떤 상황이겠어요? 여자친구가 화장실 들어가면서 오빠 내 가방은 좀 들고 있어. 이게 뭐죠? 임치 계약인 거죠. 임치. 그래서 그 가방을 맡긴 그 아가씨는 뭐가 돼요? 임신. 가방을 보관해 주고 있는 그 총각은 뭐죠? 수친. 이렇게 되고요. 무상 임치 계약은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관시킨 누구만요? 임치인만 기한의 이익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무상 이어서 채무자만, 무상 임치여서 채권자만, 이렇게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뭐죠?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죠.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안 받아요. 그러면서 12월 31일까지 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갑이 꼭 그 날짜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전에 돈이 생기면 미리 갚아도 뭐죠?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비로소 기한의 이익을 뭐 할 수 있냐면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건 또 뭘 생각하면 쉽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뭘 줘야 되죠? 이자를 줘야죠. 그죠? 근데 제가 3년 상환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1년 만에 돈을 마련해 가지고 미리 갚으러 가면요, 은행 여직원이 고맙다 그러지 않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라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상이기 때문에 채권자인 자신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뭘 해달라는 거죠?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은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손해배상하면 어감이 굉장히 뭐죠? 부정적이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이상한 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자신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뭘 해달라는 얘기죠?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의미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은 뭐 이거를 뭐 외우고 뭐 그럴 건 아니고요. 그죠? 간만 잡으시면 되죠. 기초강의니까. 그 다음에 313페이지 오시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는데 이건 안 할 겁니다. 그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정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321페이지에 소멸시효로 갑니다. 근데 이 소멸시효는 오늘 못해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321페이지부터 어디까지 가냐면은 꽤 많죠. 349페이지까지 가는데 오늘은 기초 강의니까 뭐죠? 기본 틀을 잡자고요. 근데 실제는 나중에 이제 지엽적인 내용을 들어가더라도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기본적인 내용이 결국 뭐죠? 문제를 푸는 도구가 됩니다. 솔직히 좀 중요합니다. 일단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소멸시효는 뭐냐면
일정한 권리를 보유, 가지고 있어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고 불행사하고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좀 길죠, 그죠? 그냥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가 뭐죠? 소멸시효입니다. 일단 길게 쓴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여기다 좀 살을 붙여보자고요. 첫째,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가 뭐가 걸리느냐? 채권과 용익 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용익 물권 뭔지는 좀 이따 볼 거예요. 채권과 뭐만요? 용익 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형성권, 항변권 이런 것들은 뭐에 안 걸려요?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오로지 뭐만요? 채권과 용익 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기간인데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용익물권은 원칙적으로 20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을 기준하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채권이 없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죠. 용익물권, 전세권을 말씀드릴까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세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전세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다른 말로 하면 시작점은 언제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소멸시효에 걸리려면 권리 행사가 뭐죠?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권리 행사가 뭐죠?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합격하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합격을 하면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예요? 채권이 생기는 거고 그 채권은 몇년 만에 행사해야 돼요? 10년. 그러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합격한 때부터 시작한다. 왜요? 합격을 해야 권리 행사가 뭐죠? 가능하니까.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갚아라라고 했다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12월 30일부터 시작하는 거다. 왜요? 12월 30일이 돼야 권리 행사가 뭐죠? 가능하니까요. 그죠? 자,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요?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굉장히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뭐랄 거냐면 외우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권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되므로 권리 행사가 만약에 불가능한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시작도 안 되고요. 그죠? 일단은 시작은 됐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죠? 시작은 했는데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를 않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합니다. 그죠? 자, 다 이런 얘기죠.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뭐죠? 시작이 되고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뭐죠? 완성이 된다. 그래서 권리행사가 가능해서 소멸시효가 어떻게요? 시작이 되는데 중간에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추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민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예 중에서 가장 쉬운 예를 설명해요.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이요. 그렇고 그런 사이에요. 연인인 거죠. 근데 어느 날 갑한테서 카톡 온 거죠. 자기야 나 500만 원만 빌려줘 라고 하길래 하도 찡찡거려서 을이 갑에게 500만을 뭐죠?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500만을 받을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돈 빌려주면서 기한을 안 정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는 돈 빌려준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한을 안 정해졌으면 빌려준 때부터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시작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이 인간하고 을이 뭐 했냐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하는 순간 돈 받는 것이 뭐죠?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받아도 별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순간 소멸시효가 뭐예요? 정지가 돼요. 정지가 되고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결혼하고 나서 40년 살다가 이혼하더라도 40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완성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을은 갑에게 처녀쪽이 빌려준 500만원 이제는 내놔라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이것도 규정이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내년 또 보면 이제 설날이겠죠. 그죠? 설날. 자 이런 거죠. 갑과 을이 부부고 갑을 사이에 미성년자인 A라는 아이가 있어요. 뭐 5살이라고 할게요. 근데 설날이 됐는데 이제 설날이 되니까 할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뭐죠? 세뱃돈으로 5만원을 줬어요. 그럼 이제 누가 나타나죠? 엄마가 나타나죠. 나타나가지고 야 할아버지 돈 얼마 받았어? 5만원 받았는데 엄마가 맡아둘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어떻게 5만원을 맡겼어요. 이것도 권리행사가 뭐죠?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얘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뭐죠? 완성되지 않고 정지가 돼요. 그래서 얘가 성년이 돼서 19살이 되면 엄마 내가 5살 때 엄마한테 맡겨둔 5만원 내놔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면 소멸시효가 뭐죠? 완성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합니다. 오늘 영어만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그때는 권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요 행사된 일로 중단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지라는 것은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고 어떻게 멈춰 있는 거죠. 그죠? 20년, 30년, 40년이라도. 근데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죠? 중단된다는 말은 그때부터 또 시작을 해가지고 채권이면 10년, 물권이 뭐죠? 20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을이 갑에게 500만을 빌려주고 500만을 받을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럼 결혼 안 했으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정지되지 않죠? 근데 둘이 찢어져가지고 지금 돈 빌려준 때부터 몇 년이 되냐면 9년이 됐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1년만 더 지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완성되고 돈 못 받죠? 이때 을이 갑한테 돈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고 권리를 행사했어요. 그러면 요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고요. 중단되면 또다시 몇 년이요? 10년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또 이때쯤 9년쯤 됐는데 아직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 돈 달라고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10년이 주어지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 정도입니다. 그죠?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를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라고 한다. 첫째,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는 뭐죠? 채권과 용익물권이고, 채권은 몇 년이에요? 10년이고, 용익물권은 뭐죠? 20년이다. 자,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시작된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시작점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되고요.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는 거죠.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뭐죠? 방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까지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좀 더 봐야 돼요. 뭐냐면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원래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게 또 앞으로 나올 텐데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 기간을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제척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말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 행사 기간을 우리가 뭐죠? 제척 기간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소멸시효하고 뭐죠?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거 아닌데 요 권리를 일단은 형성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성권은 뭐냐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뭐죠? 형성권인데 소멸시효는 채권과 용익물권에만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형성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형성권은 따로 행사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기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제척기간은 뭐죠? 형성권의 뭐죠? 행사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 몇 년이죠? 10년이다. 이렇게까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원칙적으로 몇 년입니까? 10년이다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교재는 보지 마세요. 보시면 막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보지 마시고 좀 쉬었다가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